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오는 2028년 고덕 강일지구까지 연장합니다. 9호선 골드라인이 완성되는 셈이지만 이용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출퇴근 지옥철 5명을 벗으려면 전동차 확충도 해결돼야 합니다. 첫 소식 백소민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곧 첫삽을 뜹니다. 현재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.4km 구간을 운영 중인데 4단계 사업이 끝나면 한강 이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큰 축이 마련됩니다. 이곳 보훈병원역부터 고덕 강일지구까지 4.12km, 즉 4개의 역이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. 고덕 반값 아파트 코앞까지 9호선이 뚫리는 만큼 탑승객 급증은 뚜렷한 상황. 이게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도 좀 사람이 많은데 이게 연장되고 그러면 타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? 실제로 여의도역, 당산역 등 9호선 주요 구간 출퇴근길은 늘 전쟁터입니다. 지하철 한 칸에 160명이 타는 걸 혼잡도 100%로 잡는데 9호선은 무려 150%를 웃돌 정도로 최상위권입니다. 빼곡하다 못해 지옥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. 9호선이 연장되는 만큼 전동차 증편이 시급한 선결과제인 셈입니다. 배차는 조금 더 줄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 초까지 48칸을 추가한다고 밝혔지만 120%까지 혼잡도가 떨어질진 미지수입니다. 인구 분포 특성상 종점인 강동 지역에서 강남과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워낙 많아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.